야. 왜? 잘 가라. 어린 혜성과 나영은 내색하진 않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영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다고 하죠. 한국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는다면서요. 소녀는 떠났지만 소녀는 소녀를 잊지 못합니다. 청년이 된 혜성이 나영을 잊지 못해 소셜미디어로 찾아낸 건 12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하지만 그로부터 또다시 12년이 흐른 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두 사람이 헤어진 지 24년 만에야 두 사람은 뉴욕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름도 노라로 바꾸고 미국에서 작가가 된 나영에게는 이미 서양인 남편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There's a word in Korean, 인연. It means providence or fate. But it's specifically about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I think it comes from Buddhism and reincarnation. It's an 인연. If two strangers even walk by each other in the street, and their clothes accidentally brush. Because it means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between them in their past lives. If two people get married, they say it's because there have been 8,000 layers of 인연, over 8,000 lifetimes. 불교에서 비롯된 한국말인 인연을 주제로 세계적 찬사를 이끌어낸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를 만든 셀린송 감독. 아시아계 여성 감독 최초로 데뷔작을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려놓은 그녀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썼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공존하는 이 영화의 대사는 각본가이자 감독인 셀린송이 한국어가 먼저 떠오르면 한국어로 쓰고 영어가 먼저 떠오르면 영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때론 한국어 대사도 영어로 먼저 써놓고 한국어로 바꾼 거죠. 이런 방식의 창작은 셀린송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12살까지 한국에서 살았고 요즘도 종종 한국 예능을 시청하는 셀린이기에 가능한 작업 방식이죠. 거기서 저는 그거를 두 가지 언어로 다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한국말도 제가 컨트롤하고 싶고 영어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영어로 되는 부분은 영어를 먼저 쓰고 한국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한국말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보자라고 하는 마지막 라인이 그거는 예를 들자면 영어가 먼저 왔어요. See you then. 근데 see you then이 온 다음에 한국어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가 그때 보자가 가장 맞는 것 같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한국어 대사가 굉장히 현재적이어서 저는 좀 놀랐는데 예를 들면 뭐 미쳤다. 당근, 네. 글쟁이해, 네. 빡세네, 또라이 이런 단어를 다 평소에 알고 계셨던 단어예요? 네, 제가 그래도 한국 예능 같은 걸 좀 봐서 그래서 그 TV쇼들에서 좀 본 게 있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사실은 더 놀라운 거는 네. 이 부분이었어요. 어떤 대사냐면 난 우리 잠깐 연락을 끊었으면 좋겠어. 왜? 난 이민을 두 번이나 해서 뉴욕에 와 있어. 난 여기서 뭔가를 해내고 싶어. 여기에 있는 인생에 충실하고 싶은데 내가 맨날 서울 가는 비행기를 찾아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나랑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지금만. 사실은 거기는 지금은이 더, 네. 더 어울리는 단어고 그다음에 네. 몸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사실은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야 그쵸. 더 맞는데 이거를 코리안 아메리칸의 적당히 서툰 한국말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죠. 네. 이걸 감안하시고 쓰신 건가요? 네. 왜냐면은 노라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한국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보다 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 설마 노라가 육체적이라는 단어를 쉽게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몸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셀린송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영처럼 12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셀린송 감독은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송강호 배우의 출세작 넘버3를 만든 송능한 감독의 딸입니다. 역시 각본가이자 감독이었던 아버지를 닮아서 셀린송의 언어적 감각은 타고난 듯합니다.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내 말이 토다는 새끼는 저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직사 지켜봐야겠어. 직사. 이 장면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넘버3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넘버3의 주연이었던 최민식 배우에게 송능한 감독의 딸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걸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진짜 감개무량했어요. 그때 그 송능한 감독님 댁이 평촌이었거든요. 안양 거기. 그때 그 감독님 댁에서 촬영한 적도 있어요. 예. 그때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꼬맹이. 예.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또 감독이 돼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외국에서 좋은 반응, 좋은 감독으로 성장한 것 같아서 야 정말 세월도 많이 흐른 것 같고 야 참 축하할 일이구나. 근데 아파트에서 찍은 것도 기억을 하세요? 네네네. 그 씬이 있어요. 그 씬이 혹시 이 씬인가요? 이 이미연 씨랑 이 아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아 이게 네네. 그 댁이었어요? 네 우리 집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패스트 라이브즈 이전에 10년 동안 극작가로서 연극을 했던 셀린송은 전혀 다른 장르인 영화, 그것도 데뷔작에서부터 활자를 뛰어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카메라 워킹으로 비주얼리스트로서의 재능을 보여줍니다. 혜성과 나영이 24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혜성! 와, 너다.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12년 전이었나? 카메라가 결국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객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팬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리운 사람을 위해서 카메라가 움직여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운 감정이 풀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봐서 너무 행복한데 그 다음에 또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립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카메라에 없으니까 그러게.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보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거가 그 신에선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미국 ABC 방송의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피터 트래버스는 패스트 라이브즈 리뷰 기사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훔치지 않는다면 심장이 뛰는지 검진을 받아보라고 썼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혜성이 나영, 아니 노라, 아니 나영을 짧게 만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혜성을 태우고 공항으로 갈 우버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아주 복잡한 심정에 빠집니다. 제가 큐를 할 거였어요. 제가 언제 올 건지를 제가 정할 거였어요. 그래서 배우들도 모르고 그 크루도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 시간이 우버가 와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진짜 너무 길다.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느껴야 되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 우버가 오는 순간에는 아, 10초만 더 줘. 이런 감정이어야 돼요. 저는 뭐 언제 할 건지 아는 척했지만 저는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냥 제 안에 있는 시계가 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라보다가 내가 딱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은 그때 좀 놀래잖아요. 좀 진짜 놀란 거예요. 진짜 언제 온지 몰라서. 패스트 라이프스가 제 커리어 인생 작품 중 하나가 된다면 그 한 장면이 저한테 인생의 제일 어려운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대사도 대사지만 어떻게 그런 대사를 뭔가 그 마음의 원한 없이 연기를 할 수 있으려나. 제 것만 주관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레타 리님한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노라한테 열려있고 치고받아야 되는 호흡도 있기 때문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해갔지만 그 순간에 같이 재즈 음악을 하듯이 같이 연주하듯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호흡이 단순하게 앞으로 바라보다가 유버를 보면서 45각도를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긴장도가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만약에 네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널 찾았을까? 우리가 사귀었을까? 헤어졌을까? 부부가 됐을까? 우리는 아이들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숲속의 두 갈래 길 중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노래한 것처럼 이 시를 번역했던 한국의 수필가 피천득이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안 만나고 살기도 하는데 아사코와 세 번째는 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한 것처럼 패스트 라이브즈는 가지 못한 길에 관한 영화고 인연에 대한 영화입니다. 부전 여전 셀린송 감독의 빛나는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의 더 모먼트.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당연히 살지 않는 삶은 무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사람 인생 얘기를 할 때 항상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인생은 결국은 그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민을 갔을 때, 그리고 나영이가 이민을 갔을 때나 제가 이민을 갔을 때나 이민을 안 갔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나 두고 오는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꿈이나 희망일 수도 있고. 그렇죠. 꿈이나 희망일 수도 있고 그때 생각했던 걸 수도 있고 그때 느꼈던 감정일 수도 있고.